되고 유교가 5년에 또 터져서 동족상대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유교가 끝나고 15년 후에 한명희라는 그 PD가 그때 소름대 부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도 뭐 70몇 살로 생존해 계시죠. 그분이 저 TBC PD를 했는데 그 장일남 씨가 조련자 많은 가곡 작곡을 하고 하셨는데 오늘은 뭐 한번 작사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때만 해도 노래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잘 안 틀어줘서 답답한데 그때는 틀고 싶어도 틀 노래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계속 만들어서 냈대거든요. 그래서 그 저 신기남 선생님 신기남이신가요? 신봉 예 그 저 우리 그 신사 선생님 그 저 얼굴 뭐 이런 것도 신기복 선생님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이름이 뭐 떠오르지 않아서 신기복 선생님 얼굴도 뭐 그때 그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다리는 마음도 거기 그때 새로 지어서 발표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시절에 몇 년 전 군대 막 학제대에서 자기가 음대를 나온 덕에 그 음악 피드를 하게 됐는데 군대 때 자기 육군 소위 아웃핏을 했는데 어느 날 저 밤에 가는데 이 비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. 목비죠. 옛날에 전쟁터에서 그냥 총 맞아 죽으면 후퇴하고 전전하고 할 텐데 저게 어디 있습니까? 돌무덤에 사람 이렇게 쌓아놓고 십자가 해갖고 철모 이렇게 씌워놓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부목비 이 비목은 이분이 뭐 맨날 말인데 저 참 많이 쓰니까 이제 비목도 목비다 목비가 비목이다 이렇게 됐죠. 그래서 그 비목을 할까 목비라고 그럴까 석비 뭐 나무 비석은 목비 돌로 된 건 석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목비라고 하긴 조금 멋쩍어서 비목으로 저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. 비목으로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하고 가사를 넘겼더니 이제 장일남 선생이 이렇게 멋있는 그 것을 해서 그게 히트같이 히트를 치니까 나중에 영화도 만들어주고 뭐 별거 다 했죠. 이순재 씨가 뭐 나온 뭐 저 그 주인공을 하고 그랬는데 비목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히트를 많이 한 그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비목은 어디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비목 작사자인 판명희 선생님도 가서 그분이 저쪽 그 남양준과 사시는데 찾아가서 뵙고요. 또 비목 공원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화천에 있는 비목 공원에 있는 그 시비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죠. 목비. 이게 비목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. 거기에 이제 상징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분이 이제 3명이 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작사자고 이제 TBC PD 하던 분이고요. 부르기는 황영범 선생이 1968년에 초연을 했는데 그분 이름도 제 책에 넣어놨는데 언젠가 그분 사위 되는 분이 그 제 책을 봤다고 또 그분 CD를 뭐 보내주셔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. 황영범 선생님. 장일남 저 접속하시고요. 말년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돌아가셨죠. 이게 저 그게 이게 그 철모인데 그 한명희 선생님 아미씨 소원인가 뭐 이런 저 자기 그 집에다가 이렇게 소원 같은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거기서 일단은 거기 있는 철모를 제가 찍은 겁니다. 비목이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. 소프라노 이현정 선생님이 한명희 작사 장애남 작곡의 비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.